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동서로 길게 뻗은 부산시에 있어 동서 고가도로는 1988년부터 지금까지 교통 흐름에 큰 역할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안도로 확정으로 동서 고가도로의 변화가 예고되면서 철거냐 공원하냐 두 가지 의견을 두고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시민들은 동서 고가로 철거가 이미 결정된 사안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라 정확한 정보 전달과 함께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전문가의 견해도 필요한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자세한 내용 분석으로 시민들의 판단에 도움드리고자 도시재생 전문가 강동진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내용 분석해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을 자주 찾는 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도시고속도로죠. 부산 동서고가도로는 역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어떤 도로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선 동서고가도로가 생긴 배경부터 알려주시죠. 네, 1970년대 서면과 낙동강 일대 사이, 그러니까 강동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지역의 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76년도에 수영공항에서 이제 김해공항으로 이런 항공 시스템이 이제 변화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 사상공단이 70년대 본격적으로 조성이 됩니다. 또 같은 시기에 남해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물류 부두, 그러니까 자성대 부두, 5부두, 6부두를 합쳐서 부르는 자성대 부두가 또 완공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서부 내륙과 그리고 북항 물류 항구를 연결하는 물류 체계가 이제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면과 가야로 그리고 김해공항으로 연결하는 이 일대가 네. 교통 요충지가 됐죠. 그 해결책으로 동서고가도로가 계획되었다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총 한 14km 정도. 그래서 1988년에 착공을 해서 단계별로 98년에 완공이 되었죠. 결과적으로 부산의 수출입 물류기지인 북항, 사상, 강서, 서부경남을 연결하는 교통해소책으로 탄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동서고가도로가 부산과 또 부산 시민에게 미친 영향은 어땠습니까? 네, 뭐 교통체증으로 뭐 여러 가지 악명도 있지만 네. 분명 고속도로는 동서고가도로는 지역 교통 순환에 큰 도움을 25년 동안 주어 왔습니다. 네. 다이렉트로 공항을 갈 수 있고 또 화물차가 직접 북항으로 유입되는 그런 기능을 담당을 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김해, 창원 등 부산 외곽 지역이 공업화가 되고 또 배드타운 성격을 가진 신도시들이 건설이 되면서 이 출퇴근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 책정이 본격화가 되는데 동서고가는 시점과 종점만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중간에 자꾸 이렇게 차량이 합쳐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 책정이 유발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해전이 발생하고 분진, 소음, 또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주변 분들의 사생활 피해도 발생을 하게 되었죠. 네. 최근에 동서 고가도로의 향후 변화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떤 내용인지도 알려주시죠. 네, 2017년에 지하 3-40m 깊이에 이제 남해고속도로 시작점인 사상구 감전동에서 해운대 송정동까지 대심도라고 하는 4에서 6차선 도로가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지역에 창원이나 포항, 울산공단을 연결하는 남북경제권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 가운데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죠. 그것이 이제 예타를 통과하고 또 이렇게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심도가 지하에 통과가 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역할을 했던 동서고가도로의 이제 변화가 또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동서고가도로를 대체할 도로가 이제 생기는 만큼 현재 동서고가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진짜 어떤 의견들이 좀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존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존치하자는 것은 대심도는 아마 상당히 이제 그 비용이 통과료가 비쌀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대심도가 있다 하더라도 차량의 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의 사회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유료 도로를 쓰지 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차량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동서고가도로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리죠. 광안대교가 만들어졌을 때 어느 도로를 우리가 없애거나 또 해체하지는 않았거든요. 여전히 필요로 하죠. 그다음 철거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산 동서고가도로 인근의 지역민들이 주로 요구하는 것인데요. 오랫동안 이런 소음이나 분진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고통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에 이런 철거의 얘기를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활용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성능을 다한 이 도시의 인프라 시설들, 뭐 상하수도 시설도 좋고 또 교량도 좋고 공장도 좋고 다양한 이런 철도도 좋고요. 인프라 시설들을 새로운 생각으로 시선으로 활용하자라는 그런 이론과 그리고 또 실천 사례들이 늘어나죠. 부산에도 동해남부선 배선부지에 지금 관광 열차가 다니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오듯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입체로 움직이는 새로운 스타일의 입체형 보행공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그 양이 32만 제곱미터가 돼요. 어떻게 보면 부산 시민공원의 한 3분의 2 정도의 양이고요. 사실은 그 접속되는 길이로 따지면 28km나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산 시민에게 선형의 이 공원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혜택을 줄 수가 있죠. 또이 활용의 논리에는 철거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동서고가도로 14길을 철거하려면 약 천억 대의 돈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두고 활용하면서 그런 미래지향적인 발상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또 의견이 있습니다. 고가도로를 여전히 존치하느냐, 또 아니면 철거하느냐, 아니면 또 새로운 공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좀 보자, 이런 식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제 교수님께서는 부산 그린 트러스트라는 사단법인 시민단체에서 이사로 활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 교수님이 계신 부산 그린 트러스트에서 동서 고가도로 관련한 포럼 세미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하늘숲길 포럼 세미나라고 해서 그래서 동서고가도로에 관련된 미래를 함께 이제 의논을 위한 어떤 실마리를 풀어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세상은 좀 차별화되고 특별한 것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동서고가도로를 단순한 기능을 다한 교통 체증의 뭐 이런 악명 높은 곳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5년 동안 우리가 잘 사용해 왔고 또이 모습과 또 입지 조건이 너무나 특별해서 다른 방식으로 또 새로운 가능성을 열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촉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린 트러스트에서는 동서 고가도로에 대한 철거보다는 좀 공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좀더 무게를 두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무조건적인 공원으로 쓰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또 객관적인 데이터와 부산이 갖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도시 비전하고 이것을 결합을 해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또 활용도 하고 또 어떤 구간은 또 철거하는 구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그 어떤 황금알을 놓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더 우리가 많이 하고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겠죠. 참 철거냐 공원화냐라는 의견을 두고 각자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충돌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동서 고가도로 바로 옆을 지날 때 위치한 이 공동주택 정주 인구는 철거를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끄럽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이들을 설득할 방법도 필요합니다.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설득을 위해서는 왜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논리를 잘 설명을 드리고 네.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철저한 조사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기능이 중단되면 차가 다니지 않겠죠. 네. 그러면 가장 문제라고 얘기하는 소음과 분진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철거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네네. 네.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녹색의 공원과 또 그 차가 사라짐으로써 생기고 보행 활력으로 인한 지역의 어떤 활성화 변화 이런 것을 이제 가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상부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대심도로 다니고 또 지상부의 차가 몰릴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오히려 부산시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동시다발적으로 집중적으로 대처를 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지역민들에게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부산시의 역할이 많이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어떤 행정은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건설과 개발은 더욱 그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동서 고가도로가 이제 총 4개 구를 지나는 만큼 각 지자체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조율과 수렴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보이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통과하는 4개 구가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남구와 동구는 부산항 연계 부지고요. 부산 진구가 반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범천 철도 차량 정비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우리 철도를 수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공간도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미래의 공간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공간인데요. 그 바로 옆으로 이 고가가 지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입체 복합화 시대가 열릴 텐데 충분히 고가 도로를 보행으로 쓰면서 이제 그 공간하고의 직접적인 복합화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상구도 반대를 하는데 사실은 낙동강하고 다이렉트로 입체 보행교를 연결할 수 있는 또 네. 그런 가능성을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 조사를 해보고 아이디어를 내보면 상당히 이 다리를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공감과 공유의 과정인데요. 가장 유명한 게 뉴욕의 하이라인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네. 그 하이라인도 사실은 약 20년의 시간이 그 보존하기로 활용하기로 결정하는 게 20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하면서 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 화물철도였던 그 고가철교가 지금은 약 천만 명이 걸어다니고 방문을 하는 곳으로 네. 바뀌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공론화 과정, 서로를 얘기를 들어주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혹시 부산 진구와 사상구가 이 동서 고가도로 철거를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마 지역민들이 이제 여태까지 받았던 재산권에 대한 피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게 크겠죠. 그래서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고가도로가 사라지면 지가가 오를 것이다.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네, 겁니다. 네. 좋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이라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하이라인의 경우도 똑같았어요. 그 첼시 지역의 지역민들이 1980년에 그 고가 철교가 기능이 중단되면 되고 나서 바로 다 철거를 뉴욕시에다 원했습니다. 근데 뉴욕시가 그 당시 돈으로 약 100억에 되는 100억 정도가 되는 철거비가 너무 부담이 됐었어요. 그래서 미루고 이제 미루는 과정 속에서 이제 프렌즈 오브 하이라인이라는 시민 단체가 개입을 하고 하면서 네네. 결국에는 보존적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 지역민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은 그 프렌즈 오브 하이라인을 가장 많이 후원금을 내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집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오히려 남겨서
그 위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그 주변 지역이 이제 변화가 시작하면서 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지가 상승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지가 상승들이 벌어지고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신네들이 옳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 더 후원할게.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장에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그런 사례들도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설례로 말씀해주신 이 뉴욕 하이라인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처음에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분들이 더 네. 후원자가 됐죠. 네. 예, 네. 네, 참 부산시는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기 때문에 입장을 표명하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입장은 그럼 어떻습니까? 부산시는 아마 지역의 어떤 그런 요구도 들어야 하고 또 이런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게 모두가 철거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도 네. 갖고 있고 이런 좀 이렇게 양자를 지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양쪽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철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면서도 이제 14km 전 구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좀 놓지 않고 이제 고려 중인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럼? 사실은 이제 엑스포하고도 연관이 좀 되어 있고요. 네네.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 변화의 큰 주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엑스포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기후변화 시대를 이겨내는 친환경 도시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산이 갖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비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연과 지속 가능한 삶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고가도로를 이제 탈산업화 시대에 네네. 산업화 시대의 기수였던 이 고가도로가 기능을 다했어요. 그러면 탈산업화할 때는 그 고가도로를 미래지향적인 기능으로 전환시킬 때 오히려 그 새로운 의미가 발생을 하죠. 네. 또 그 동서고가도로의 종점이 바로 북항 재개발 구역하고 바로 연결이 다이렉트로 되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항 엑스포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고가도로를 통해서 걸어온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주 그 국제적으로 홍보를 그렇죠, 할 수 있는 네. 매우 좋은 네. 장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인 녹색의 양을 늘릴 수 있는 아주 그렇죠, 좋은 네.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를 흡입할 수 있는 녹색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도시계획 시설로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환경적으로도 또 홍보적으로도 이제 14km 전 구간보다는 일부 구간만이라도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참 많이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네.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을 위해서는 정량적인 기준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연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철거 쪽에서의 어떤 그런 입장과 관련돼서 이런 앞으로 이제 고가도로가 사라진 다음에 네. 발생할 수 있는 도시의 후유증이 뭔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걸 지금 예측을 안 하고 그냥 철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철거했을 때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활용 측면에서도 얘가 존치가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역민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네. 그런 문제 그리고 또 과연 이것이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네. 대한 정확한 판단 네.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조사 작업과 사례 검토 작업들이 저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얽힌 이해관계와 또 장단점이 공존하는 만큼 이 말씀해주신 연구와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또 이제 잘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거든 공원화든 편익 계산은 필수입니다. 그 계산의 기본값은 주민의 여론인데요. 다수가 원하는 길이라고 소수의 의견을 모른 채 하기보다 대승적인 결정을 위한 설득과 이해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길 기대하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